쉬웠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. 백문백답. 44번째 질문 나갑니다. 지난번보다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. 참나는 뭐, 막 나가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래? 아, 네? 아, 제가 이거 실수 안 하려고 지금 오프닝 과제 이거 계속 머릿속에 두고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편하게, 좀 얼었죠? 얼었어. 뭘 모르게 또막 아, 네. 아, 다시 처음부터. 네. 쉬웠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. 백문백답. 네. 44번째 질문 나갑니다. 아는 분이 쇼호스트가 되려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두라고 하는데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?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한가요? 아마 그 보험회사에서 뭐 만든 거 아닌가? 저는 아닌데요. 혹시 이걸 네.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? 혹시 보험을 이제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 것도 예.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나요? 신입이 들어와서 보험을 방송할 일은 옆에서 서브는 가능하겠죠. 메인으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한 3년 이상을 해야 돼요. 보험 방송이 굉장히 어렵거든요. 물론 설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들어와서 따도 늦지 않아요. 보험 설계사 자격증 따기 진짜 쉽거든요. 정말 쉬워요. 그냥 문제집 한 일주일만 공부하시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일주일도 필요 없어. 한 3일만 빡세게 공부하면 그냥 땁니다. 대표님이라서 쉬운 게 아닐까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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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공부 하나도 안 하면 떨어지죠. 근데 한 3일만 공부하면 6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. 운전면허처럼. 예, 60점만 넘으면 돼요. 일반 뭐 주부분들도 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신 주부분들도 턱턱 잘 붙어요. 그러니까 굳이 따놓으면 물론 뭐 도움은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험 설계사 자격증 있다고 뽑아주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이런 건 좋죠. 설계사 자격증을 따시고 이게 6개월 동안 활동은 안 하시잖아요. 그러면 코드가 없어져 버려요. 따놓는다고 무슨 운전면허처럼 몇년 가는 게 아니에요. 어디 소속도 있어야 되고 활동을 하셔야 돼요. 그럼 차라리 따신 다음에 설계사 일을 하세요. 출퇴근 하시면서. 그리고 돈도 좀 벌고. 그러면 괜찮아요. 설계사까지 하시면서. 아니면 그냥 자격증만 따겠다. 그 6개월 안에 합격하셔야 됩니다.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되거든요.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 권하는 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44번째 질문. 보험 설계사 자격증은 필요 없다.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, 쇼호스트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네. 아니다.